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네, 저 머리 염색했어요. 왜 염색했냐면 아무래도 제가 머리 색깔이 이렇게 밝다 보니까 제 메이크업을 봐도 약간 머리 색깔 때문에 본인의 얼굴에 적용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스텔이어가 좋지만 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또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브라운 머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염색을 해봤어요. 평소에 좀 제 파스텔 헤어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머리 컬러 때문에 너무 화려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죠? 제가 오늘 해볼 메이크업은 날씨도 좀 많이 쌀쌀해졌고 아무래도 버건디 컬러가 많이 땡기는 계절일 것 같아서 버건디 컬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일리 버건디 메이크업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렌즈를 착용해볼 거예요. 원래 원데이 렌즈가 되게 예쁜 디자인을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렌즈타운에서 나온 이 라일리 시리즈가 되게 무난한 것부터 판타지스러운 것까지 원데이인데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라일리 퓨어 브라운 컬러를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이 렌즈가 이 테두리가 잡혀있긴 해요. 근데 되게 옅게 잡혀있어서 엄청 자연스러우면서도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와서 데일리로 끼기에 엄청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머리가 브라운으로 변하니까 이런 렌즈도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 립밤 발라볼게요. 그다음 아주 럭셔리한 쿠션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톰포드에서 최초로 나온 쿠션 제품인데 아주 여기저기 톰포드라고 티를 내고 있어요. 여기 톰포드 로고, 여기 톰포드 로고, 여기 톰포드 로고, 그다음 퍼프까지 딱 이렇게 엄청 고급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매트한 피부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겨울에 매트하게 해버리면 추운 바람 때문에 다 피부 화장이 갈라지거나 각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쿠션은 톰포드에서 나오는 고가의 스킨케어 성분을 다 담았기 때문에 한파에도 장시간 동안 굉장히 매끈하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새틴 매트 피니쉬를 가진 쿠션이에요. 이게 커버력이 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번 찍은 양으로 펴발라주고 있어요. 이게 완전 매트한 게 아니라 새틴 매트잖아요. 그러니까 겉 결은 되게 새틴처럼 약간 광이 나면서도 그렇다고 이렇게 만졌을 때 막 묻어나오는 정도로 촉촉한 게 아니라 약간은 매트한 느낌? 그래서 평소에 좀 저처럼 너무 광나는 피부 표현 싫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결점을 많이 가려주면서도 약간 세미 매트?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잘 맞으실 거예요. 약간 표현이 리퀴드 컨실러 바른 직후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팟타입 컨실러를 써서 좀 더 짙은 잡티를 가려볼게요. 브러쉬는 피카소의 620번. 깔끔한 메이크업 하고 싶으실 때 여기 점막 부분에도 브러쉬에 아주 소량 남은 컨실러로 마지막에 이렇게 터치해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 알려드릴까요? 홈쇼핑에서도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판매할 때 비포에는 점막을 안 채우고 애프터에는 점막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훨씬 화사해 보이거든요. 그 다음은 파우더를 사용해 볼게요. 아, 이거 요즘에 진짜 제 최애 파우더인데 깨졌어. 아니, 다행히도 제품이 깨진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깨져버려가지고 고정력이 아예 없게 됐어요. 캐스터네트처럼.
자, 이제 파우더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반짝반짝하게 유분이 나는 게 싫었던 부분이라든지 약간 좁쌀 여드름처럼 울퉁불퉁한 요철이 있는 부분을 이 파우더로 한번 가려볼 거예요. 근데 단순히 광을 가려주기 위해서는 브러쉬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예를 들어서 요철을 커버한다, 좁쌀 여드름을 좀 마시멜로우 같은 표현으로 가리고 싶다 할 때에는 무조건 퍼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요즘에 피곤해가지고 이 눈두덩부터 코 옆부분까지 좁쌀처럼 많이 올라왔는데 퍼프를 사용해서 가려볼게요. 싹 가려졌죠? 그래서 파우더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만약에 좁쌀 가리고 싶다 하시면 파우더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눈두덩이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도 블러 처리한 것처럼 표현이 됐죠? 짠! 그래서 볼의 광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좁쌀은 완벽하게 커버하기. 눈썹 좀 가지런하게 빗어주고 오늘은 정말 무난하게 부드러운 일자 느낌으로 눈썹을 그려볼게요. 에센스 제품 사용해 볼게요. 저도 지금 이거 처음 열어보거든요? 되게 독특하다 이거. 이렇게 열면 아 이거 뭔지도 모르고 샀네. 이거 눈썹 스텐실 가이드판이 있네요. 이렇게 얘는 이 플라스틱 판이 전부인가? 어쨌든 이걸로 한번 음영을 넣어볼게요. 이것도 독일에서 산 브러쉬인데 BH 코스메틱의 101번 브러쉬 사용해서 노즈 쉐이딩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섀도우를 사용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고 한 만큼 섀도우 하나만 사용을 해볼게요. 이런 컬러 브러쉬는 에코툴즈 제품 사용해볼게요. 어차피 입술 색이 살짝 무겁게 갈 거기 때문에 눈은 진짜 가볍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맥의 코르크 컬러는 음영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씩 갖고 계셔도 좋을 법한 컬러고요. 맥의 소바가 바르면 왠지 아파 보이고 좀 텁텁해 보인다 하셨던 분들이 사용하기 더 좋아요. 왜냐면 소바보다 약간 채도가 높거든요. 언더라인 끝에도 위쪽 컬러랑 연결하듯이 이렇게 발라주세요. 저는 소바를 쓰면 오히려 좀 아파 보여서 코르크 컬러가 더 잘 맞는 편이에요. 은은한 베이지 펄의 펜슬을 사용해서 언더라인에 포인트를 줘볼게요. 그 다음에 밝은 브라운 컬러의 펜슬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눈꼬리는 한 요정도? 그 다음에 아이래쉬 컬러 사용해서 속눈썹을 바짝 컬링해줄게요. 이제 마스카라 발라볼게요. 오늘은 마스카라를 위쪽에는 풍성하게 연출하고 밑에는 좀 가볍게 연출해볼게요. 언더래쉬는 진짜 조금만 발랐어요.
오늘 입술은 포인트가 될 만한 버건디 컬러를 한번 골라봤어요. 이 컬러는 풀립으로 꽉꽉 채워서 바르면 되게 섹시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저는 풀립으로 바르되 그라데이션 느낌을 살려서 바를 거예요. 영역을 좀 좁혀서 두겹 발라볼게요. 두겹. 자, 이렇게 입술에 버건디 컬러로 진하게 포인트를 주면 데일리 버건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